자, 챕터 4장에서는 사진 재료 일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챕터 4에서는 이 필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필름의 특성 및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재료에서는 사진의 어떤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이 필름과 현상, 인화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필름의 종류 및 특성과 현상, 인화 과정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필름의 구조 및 형태입니다. 자, 필름은 사진을 찍는 데 쓰이는 얇고 투명한 감광 재료로서 얇고 투명한 셀룰로이드 지지체에 감광 유제를 발라서 만들게 됩니다. 이 필름의 구조는 보호막층, 고감도 유제층, 저감도 유제층, 필름 베이스, 하도층, 할레이션 반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호막층은 필름의 표면에 젤라틴을 도포하여서 이 긁힌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이 유제층이라는 것은 이 개조와 간용도가 생기도록 이 저감도와 이 고감도의 유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도층은 필름에 유제를 칠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필름 베이스는 투명하고 얇은 폴리에스테르와 아세테이드 수지에 이 회색으로 착색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할레이션 방지층은 이 젤라틴 색소를 발라서 이 선명도를 떨어뜨리는 할레이션 형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자, 필름의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름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이 볼 수 있는 롤 필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적이지만 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필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롤 필름은 1889년 이스트만 코닥사에서 개발한 필름의 형태로 이롤 형태로 감겨져 있는 필름으로 이 30mm와 120mm의 형태가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30mm 롤 필름밖에 써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롤 필름의 장점은 휴대가 간편하고 연속적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햇볕에서 카메라에 필름을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촬영 도중 필름을 바꿔 쓸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또한 덜 찍었다 하더라도 이 먼저 촬영한 것만 현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또한 롤 필름은 정밀 촬영이 어려우므로 개인용으로 많이 쓰이는 필름이 되겠습니다. 이 시트 필름은 이컷 필름이라고도 하고요. 사진관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러 가면 많이 볼수 있는 필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주로 상업용 사진 촬영에 많이 쓰이고요. 촬영 도중에 필름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촬영한 것만 먼저 현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통 4 곱하기 5, 5 곱하기 7, 이8 곱하기 10 등의 인치로 되어 있으며, 이 필름 홀더에 끼워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휴대가 불편하고 연속적인 촬영은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시트 필름은 롤 필름에 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어서 이 상업용이나 어떤 전문용 사진 촬영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필름 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롤 필름과 이컷 필름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것으로 이 12장 또는 이 16장의 컷 필름을 종이로 이어서 만든 것을 바로 이 필름 팩이라고 합니다. 자, 필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의 어떤 사진적인 성질로는 감광도, 감색성, 입상성, 해상력, 관용도, 이 콘트라스트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감광도는 이 빛을 받으면 변화하는 것을 감광도라고 하고요. 이 감광도는 다른 말로 또 감도라고도 합니다. 이 감광도는 일정한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속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동일한 양의 빛에 반응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나눈 것을 바로 감광도라고 합니다.
빛에 대한 필름의 민감도 또는 이 빛에 의해서 변화하는 속도를 감광도라고 하고, 이 감도가 빠른 것을 고감도, 이 감도가 느린 것을 저감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 표준 규격인 ISO는 이 ASA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이 DIN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감도의 표시법으로는 ISO 100/21도와 같이 ISO DIN으로 씁니다. 이 ISO 감도는 25, 50, 100, 125, 200, 400, 800, 1600, 3200으로 나눠지고, 이 DIN 감도는 15도, 18도, 21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ISO 감도는 일반적으로 이두 배씩 증가하게 되고요. 이 DIN 감도는 이 3씩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감도의 숫자는 숫자가 높을수록 이 빛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을 의미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가 높은 것일수록 이 고감도의 필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SO 200은 IS 100보다 이 빛에 대한 반응 속도가 두 배가 빠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감도별 필름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감도 필름은 이 감도 100 미만의 필름으로, 이 저감도 필름은 입자가 정교하고 이 미세하고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에 적합합니다. 네거티브를 크게 확대하고자 할때 유용한 필름으로, 이 크게 확대하여도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이 저감도 필름은 제품의 사진이나 인물, 정물, 풍경 등이 비교적 움직임이 적은 물체에 대한 사진을 찍는 데 유용합니다. 자, 중감도 필름은 감도가 이 100에서 160 정도의 필름으로 일반적인 사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고감도 필름은 감도 200 이상의 필름을 말합니다. 자, 입자는 조립자로 입자가 큰 편에 속하고요. 주로 빛이 부족하고 이 콘트라스트가 강한 피사체 또는 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 운동 경기 등에서 촬영할 때 적합합니다. 초고감도 필름은 감도 이3200 이상의 필름으로 입자가 아주 커서 이 작은 빛에서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실내나 야간 경기 혹은 이 빠른 피사체를 찍는 데 용이합니다. 자, 이 필름의 특성을 말할 때 감색성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 감색성이란 이 감광 재료가 빛의 파장인 가시광선의 색에 대해서 이 느끼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 컬러용 필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색성의 범위는 400에서 700나노미터로 이 가시광선의 범위보다는 약간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름은 이 감색성에 따라서 청감성, 정색성, 전정색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청감성 필름은 이 가장 짧은 범위인 파랑까지만 반응하는 감색성으로 흑백이나지 감색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청감성은 암실에서 안전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색성은 이 청감성의 문제를 보완하여 이 초록과 노랑까지 반응할 수 있는 감색성으로 이 인쇄판용 필름에만 사용되고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정색성은 우리가 볼수 있는 가시광선의 전 범위에 반응하는 감색성으로 흑백 인화지를 제외하고 모든 감광재료에 사용되게 됩니다. 자, 입상성은 이 필름의 유재 안에 입자가 가늘고 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저감도 필름은 입자가 작은 밀입자로 입상성이 고우며, 이 고감도 필름은 입자가 큰 조립자로 입상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콘트라스트는 이 사진에
밝고 어둠을 나타내는 이 명도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색의 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명암의 차이가 크게 되면 경조라고 하고요. 이 농도 차가 적은 것을 바로 연조라고 합니다. 이 고감도 필름은 저감도에 비해서 연조하게 됩니다. 자, 해상력은 사진을 얼마나 세밀하게 나타내느냐 하는 것으로 입상성과 관계가 깊습니다. 자, 입자가 고운 저감도 필름일수록 해상력이 크며 입자가 큰 고감도 필름은 해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관용도는 감광 유제가 두 겹으로 위층은 고감도 유제, 하층에는 저감도 유제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노출이 적을 때는 이 고감도의 유제층에서, 이 많을 때는 이 저감도 유제층에서 감도를 조정하여 어떤 적당한 개조의 화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즉, 관용도란 인화지의 재질에 대한 어떤 유제의 민감성을 말하게 됩니다. 자, 필름의 이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름은 촬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감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인물 사진을 주로 찍을 것인지, 혹은 운동 경기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조명이 거의 없는 야간에 찍을 것인지에 따라서 이 필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모든 색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감색성 필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입자가 가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개조가 풍부하고 현상하기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자, 필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을 형태로 분류를 하자면 이 롤 필름과 시트 필름이 있습니다. 앞서 이 롤 필름과 시트 필름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또한 이 필름의 종류는 이 현상 처리에 의한 분류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형 발색 필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컬러 필름으로 이 발색제가 이 세 가지 유제층에 들어있는 필름을 말합니다. 청감 유제층에는 옐로우, 이 녹감 유제층에는 마젠타, 적감 유제층에는 사이언의 발색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외형 발색 필름은 이 현상할 때 이 현상하게 넣어서 색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의 필름으로 이 유일하게 이 코닥의 코닥 크롬 필름이 있습니다. 자, 이 외형 발색 필름은 유제층에 이 발색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상할 때 이 옐로우, 마젠타, 사이언의 이 발색제를 각각 혼합한 현상하기로 3의 발색 현상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필름을 화상에 따라서 분류로 나누면 필름 컬러 네가티브는 인화용 필름으로 인화지에 인화하여 사진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중간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름이 되겠습니다. 자, 필름 컬러 포지티브는요, 이 슬라이드 필름 또는 리버셜 필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컬러 필름의 유제층에 발색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상할 때 옐로우, 마젠타, 사이언 발색제를 사용하여서 이 현상 도중에 반전 처리하여 이 피사체의 명암 및 색상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컬러 포지티브 필름은 주로 이 슬라이드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 인쇄에 사용되는 이미지에 사용됩니다. 자, 필름의 보관 방법입니다. 이 필름은 이 유효 기간을 확인하여 구입합니다. 유효 기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겠지만, 이 필름은 감광 유제가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1년 정도의 어떤 유효 기간이 남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필름은 열과 습도에 약하므로 이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고 이 냉장고와 같은 이 찬 곳에 보관합니다. 이 촬영한 필름은
장기간 두게 되면 노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촬영을 마친 필름은 바로 현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필름의 현상 및 인화 방법입니다. 자, 필름의 현상입니다. 이 필름을 현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 및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안전등은 그 용도에 따라서 색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 현상 접시와 버튼은 이 필름이나 인화지를 현상 정착을 할때이 약물을 담아서 쓰는 접시를 말합니다. 메스 실린더는 약물의 양을 잴때 사용합니다. 암실용 시계는 야광으로 현상이나 인화를 할 때, 이 시간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계량컵은 이 화학용액의 혼합과 희석을 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세척용 호스는 이 필름을 세척을 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온도계는 이 현상을 할 때는 온도가 정확해야 하므로 이 물의 온도를 잴때 사용하고 0도씨에서 50도씨까지 잴 수가 있습니다. 자, 인화 건조기는 인화지에 윤을 내기 위하여 전열 건조기로 페로타이프 판과 물기를 빼기 위한 이 고무 롤러가 있어야 합니다. 자, 현상 탱크는 이 현상액을 담가두는 탱크로서 이 필름의 전체적인 현상이 되도록 이 약품이 충분해야 하고 탱크의 릴에 필름을 감아 넣는 이 통을 말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 현상을 하기 위한 현상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회용 현상액은 농축액으로 현상할 때마다 새로운 현상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보충식은 약제와 분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할 때마다 정확한 양을 현상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자, 현상 주약은 할로겐 화은 입자만을 신속하게 은으로 환원하는 환원제이며, 이 주로 유기 환원제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촉진제는 이 젤라틴 막을 연하게 만들고 현상 주약의 환원 작용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보황제는 이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는 것을 막고 이 현상이 고르게 진행이 되도록 현상액에 첨가하는 어떤 보조약품을 말합니다. 자, 이 보조약품으로는 아왕산 소다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억제제는 현상작용을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 포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약품으로 치와칼륨과 요도와 칼륨이 사용되게 됩니다. 정지액은 현상이 끝난 후에 필름이나 인화지에 묻은 현상액의 작용을 정지시키기 위한 약품으로 주로 빙초산을 사용합니다. 정착액은 현상 후에도 감광되지 않은 부분을 할로겐화 은으로 쉽게 녹일 수 있는 은염으로 만들어 녹여 없애기 위한 약품을 말합니다. 사진의 현상 처리 과정은 현상, 중간 정지, 정착, 세척, 건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 현상은 이 감광되어 있는 필름의 면에 현상액을 사용하여서 금속 은으로 바꾸어 상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자, 중간 정지는 현상 작용을 정지시키는 작업으로 빙초산이나 어떤 물을 사용하여서 알칼리성에서 산성으로 현상액을 바꾸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정착은 감광되지 않은 부분에 할로겐화 은을 은염으로 만들어 없애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수세는 필름 베이스에 묻어 있는 정착액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고요. 이 건조는 필름을 건조시키는 작업입니다. 자, 올바른 현상 방법은 제조회사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름철 현상 시에는 물의 온도가 20도에서 30도가 되도록 현상액을 식혀서 사용합니다.
주로 여름철에는 밀입자 현상액을 쓰는 것이 좋고 산성 경막 정착액을 씁니다. 보통 30분 정도의 수세로 말릴 때는 통풍이 좋은 곳에서 말려야 합니다. 자, 현상 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상 시 현상 시간이 짧으면 화조가 연해지고 길면은 농도와 콘트라스트가 강해집니다. 현상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이 부분 쪽으로 밝게 되고요. 이 노출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이 잘 나타나지가 않고 밝은 부분의 농도가 약하게 됩니다. 자, 현상 부족은 화상에 힘이 없고 옅으며 이 과다한 경우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됩니다. 자, 필름의 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지의 종류는 제조사와 컬러, 인화지의 재질에 따른 분류 등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화지의 종류는 크게 바레이터지, RC 인화지, 다계조 인화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기는 필름을 확대 인화할 때 사용하며 헤드, 램프, 콘덴서, 네거티브 캐리어, 렌즈로 구성됩니다. 자, 집광식 확대기는 이 콘트라스트가 강하며 주로 흑백 인화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상광식 확대기는 이 광원 밑에 오팔 글라스를 설치하여서 부드럽고 고운 빛으로 화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주로 초상화나 컬러, 이 밀착 인화에 사용되게 됩니다. 자, 집산광식 확대기는요, 이 산광식과 직광식을 혼합한 것으로 밝기와 입상, 화조가 좋습니다. 자, 반사식 확대기는 컬러 사진의 확대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인화에 필요한 그 밖의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커스 스코프는 인화 시 입자를 세밀하게 볼 수가 있으며 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자, 이 젤은 인화지를 고정시키거나 크기를 조절하는 이 트리밍 작업을 할 때 사용됩니다. 자, 안전등은 이 흑백 인화시 오렌지 컬러와 이 밀착 인화시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자, 트레이는 넓은 플라스틱 접시로 현상 정지, 정착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트레이가 충분해야 합니다. 자, 확대 타이머는 인화지의 노광을 비추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자, 플로우 브러쉬는 이 정전기와 함께 먼지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의 인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방법은 사진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인화는 노광, 현상, 중간 정지와 정착, 이 수세 및 건조, 수정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노광은 유제면을 위로하고 타이머를 사용하여 시간을 맞추어 노광을 줍니다. 현상은 현상액에 인화지를 넣고 교반하게 됩니다. 자, 이 밀착 인화 시에는 1,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중간 정지와 정착은 중간 정지액으로 교반합니다. 자, 수세 및 건조는 인화지의 위치를 위아래로 가면서 수세를 하고 이 수세가 끝나게 되면 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말리게 됩니다. 자, 수정은 버닝, 닷징, 에칭 등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교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교반이라는 것은 필름의 표면에 현상액이 균일하게 닳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현상 탱크를 흔들어주는 작업을 말하게 됩니다.
자, 사진의 수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닝은 이 부분 노출로서 인화시 부분적으로 어둡게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닷징은 버닝의 반대로 빛을 부분적으로 가려 밝게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스포팅 에칭은 사진의 점이나 선 등을 없애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크로핑은 인화지에 필요 없는 여백을 자르는 작업을 말하고요. 트리밍은 이 필요한 부분만을 얻기 위해서 자르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인화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시 검은 얼룩이나 검은 점, 흰 점이 발생하게 되면 이 대부분 카메라 내에서 먼지나 티끌 등이 필름에 묻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인화시 가느다란 선이 생기게 되면 이 현상 시간이 짧거나 불충분한 교반 기간이 지난 이 현상액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 노란 얼룩이 생길 때는요, 이 따뜻한 현상액을 사용하거나 이 정착액이 오염되었을 경우, 혹은 인화지가 노출되었거나 수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노란색 얼룩이 생기게 됩니다.